엄마 가정을 이렇게 둘러다 보면 엄마가 여자로서 네. 살아본 적도 없고 엄마가 부산증에 맞게 사람들 챙기고 막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셔. 네. 그러면서 마음 쪽으로 지금 우울증이 들어와 있고 네. 나도 여자로 살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분인데 그게 허락지를 않았던 삶을 살았어요, 엄마가. 그러다 보니 남편은 어떻게 보면은 엄마랑 잘 살고 싶은 마음, 혼자만의 조금 막 그런 게 있어. 그러다 보니 네. 엄마는 마음속으로 이혼 도장 찍은 지가 오래됐고, 엄마는 정리된 지가 오래됐는데, 네. 남편 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엄마는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엄마만 정리가 된, 한 사람만 정리가 됐대. 네. 그런 것 그러다 같아요. 보니 엄마가, 좀, 빨리, 네. 이거를 정리하고 싶은데, 엄마는 이제 좀 자식들도 있다 보니, 이게 정리가 될까? 내가 이렇게 막뭘 하다 보면 아이들을 돌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조금, 밝아졌다가 우울증이 들어왔다. 그런 게좀 왔다 갔다 하는 게좀 있어.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막 밝게 막 움직이고 막 살아야지 하면서도 어쩔 때는 순간에 엄마의 감정이 훅 내려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 굴곡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 내가 왜 이러지? 왜 지금은 엄마가 다 놓고 싶어? 가정도 놓고 싶고, 엄마의 삶도 놓고 싶고, 자식들도 좀 놓고 싶고, 지금 한계가 다 달았다 그러죠. 괜히 마음을 더못 잡고 계시는 거야. 지금 뭔가 정리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따라와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 답답한 수준인 맞아요. 거야. 뭐, 누가, 누구만 정리가 된 거야, 지금. 저만, 복잡하대. 그러니까 엄마 마음은 벌써, 정리가 됐어. 엄마는 안 살고 싶으신 거야? 근데 그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 서류상 그 서류상으로는 도장 찍었죠. 아버지를 다 봤을 때는 엄마랑 헤어질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 도장을 찍어놓고 자기가 왜 그랬는지 지금 후회를 하고 네, 있어. 그럴 것 같더라고요. 후회를 하고 있고 내가 미쳤나 보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돌리지? 어떻게 원상복귀를 해놓지?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처음부터 뭐 이렇게 알콩달콩 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낳고 애를 낳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을 지금 계속 끌고 왔던 것 같은데, 좀 떨어져 살았던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 계속 격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루 근무 하루 쉬고 하루 근무 하루 쉬고 그러니까 일하는 날은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남들보다는 덜 만난 거죠, 결국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집에는 이제 막 그냥 뭐한 달씩 두 달씩 떨어져 있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지금 몇년 전부터는 계속 떨어져 살았죠. 제주도에서 일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남편에 대한 정. 왜 솔직히 엄마는 되게 여자 여자거든. 되게 여자 여자고 여자로서 좀 이렇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고 한데 아버지는 조금 무뚝뚝하고 조금 말을 좀 이쁘게 하지 않는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바라는 거를 안 해주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다라고 한게 아니야, 처음에 맞아요. 그렇기도 했어요. 결혼을. 내가 막 이거 아니었거든. 진짜 막 콩깍지 껴서 결혼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 조금 근데 지금 엄마 마음이 뭐냐면 이 사람하고도 정리하고 싶고 아이들은 돌봐주고 싶고 네, 아직 능력이 돌봐줬으면 없으니까. 좋겠고, 이 사람은 당분간 엄마랑 정리는 안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돌볼 거야. 아이들한테 뭐 이걸 안 해주고 뭐 아이들을 빌미로 삼아서 엄마를 붙잡지는 않아. 이제 그냥 오로지 언니가 그냥 엄마야.
근데 네. 조금 시간이 네.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걸리는 건데요? 정리하는 게. 응?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되게 많이 후회하고 있거든, 도장 찍어준 거를. 그럴 줄 알아요, 저도. 응. 이거를 좀 뭐랄까 서류상으로 법적으로 좀 이게 무마될 수 있으면 자기는 하고 싶은 거야. 네. 근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로는 이게 다시 뭐 이렇게 무효 처리되지는 않아. 네, 그렇죠. 그래서 보니 되게 막 신랑도 답답하고 본인도 답답하고 이게 가정인지 아닌지. 네. 그렇게 막 헛갈리는 지금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따로는 살아요? 네, 따로 산 지 한참 됐어요. 거의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조금 정리될 거예요. 지금은 바로 정리는 안 되고. 네네. 근데 지금 엄마가 다시 조금 일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많이 다운이 되고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몸쪽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어. 그런 거 다시 일어서는 건 자신이 있는데 동생도 문제고 다 엄마도 걱정되고 막 이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은 제가 뭐 어떻게 하겠는데. 진정으로 엄마가 들어오는 신의 바람, 조상의 바람이 좀 있고 김신의 쪽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빌던 할머니도 계시다 보니 그건 말씀 드렸어요. 있어요. 저희 같은 분, 뭐 이렇게 무당은 안 하셨어도 굉장히 이렇게 빌었던 분이 계셔. 그런 이제 신의 바람, 조상의 바람이 불어오다 보니 엄마의 몸수도 안 좋고요. 친정 엄마. 지금 친정 쪽으로 조금 안 좋은 수죠. 그게 좀 들어와다 보니 엄마가 이제 친정에 대해서 내가 못 해준 게 너무 많다는 생각. 내가 좀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나? 네, 거의 환갑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 혼자서 생활하고 엄마 혼자서 이렇게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거든. 진정 엄마도. 맞아요. 그런 안타까움, 내가 챙겨줄 수 없는 거, 내가 이거를 정리하고 좀 엄마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챙겨주고 싶고 식구들 돌아가신 분이지만 안쓰럽고 내 딸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 동생은 어떡해요? 동생 우리 집에 같이 있는데 동생이 이상해요. 제가 볼 때 내가 있잖아. 신의 바람, 신의 벌전. 그다음에 조상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모든 게 놓고 싶은 게 남편 문제도 있지만 친정 문제도 좀 있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엄마가 마음을 더 못 잡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이제 엄마가 내려놨기 때문에 네, 그다지 저기를 안 하지만 친정으로 도는 바람. 신의 바람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엄마가 거기서 치고 들어온 우울증 그런 게 좀 있어. 이제 엄마가 마음을 잡지 않으면 엄마가 중심이고 흔들리면 안 돼. 네. 그래서 그거로 나중에 아이들하고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엄마가 어쨌든 간에 마음을 잡고 중심을 잡으셔야 친정도 지키고 동생도 지킬 수 있는 거야. 근데 동생이 조금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좀 이래. 아니 그냥 뻥은 그냥 이거. 근데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저 이제 우리 딸 큰애요. 그거는 네.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본인은 마음을 좀 많이 잡으셔야 돼. 그건 예, 해야죠.